안녕하세요. 주마식보입니다. 오늘부터 주식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 매매하기 전에 깡통 차기 전에 공부가 먼저라는 타이틀로 저부터 차분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캔들이나 거래량, 이평선도 모르는 채 매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초를 충분히 다진 후에 매매하시길 바라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전문가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영상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배울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매매하기 전 준비 과정 5단계하고 매매 돌입 2단계로 나눠서 행운의 총 7단계로 강의할까 합니다. 도중에 뭐 공부할 게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매매 전에 깡통 차기 전에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알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매 시 매수매도 기준점을 판단할 수 없는 초보자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은 소중한 자기의 자산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유의미한 자세로 충분히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준비한 후에 매매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계좌가 빨갛게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매매 전 준비사항 5가지하고 매매 진입 시 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필수 전제 조건인 3가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필수 전제 조건이 뭐냐? 필수 전제 조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세 가지는 본인이 자신의 투자 성향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왜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투자 성향을 모르시면은 매매를 할때 단타를 했다가 또 스윙을 했다가 또 중장기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는 이 종목도 스윙 종목이 있고 단타하는 종목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타하는 종목을 중장기로 본다든가 중장기 종목을 뭐 단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계좌에 빨간불은커녕 파란불로 물들면서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을 꼭 알아야 된다. 나는 단타다. 그러면 단타 위주로 하시고 한두 개나 세개 종목은 중장기로 그냥 종목을 선택해서 그냥 묻어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단타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단타만 집중적으로 하시든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스윙하는 분은 뭐 스윙 관련된 종목으로 뭐 스윙을 하시고, 뭐 중장기로 하신 분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뭐 자금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뭐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꼭 본인의 자신이 투자 성향이 뭔지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기준. 꼭 자신만의 기준을 꼭 정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꼭 정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시점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뭐 뉴스에 좋은 얘기 나오면은 사고 나쁜 뉴스 나오면 팔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물론 뉴스에 팔아라는 뭐 속담이 있지만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계속 그게 더 연결고리가 돼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하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악재 뉴스가 나와도 물론 당장은 하락을 할 수겠지만 그 악재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시점이 오는지, 아니면 영영 뭐한 1년 2년 그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낼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기준을 꼭 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안 정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주가가 요 밑에 있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런 기준선이나 뭐 이평선 뭐 하여튼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을 부합하지 않은데도 예를 들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기준을 돌파하지 못한데도 이런 자리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올랐을 때 매매를 해서 여기를 다시 이탈하면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꼭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 없이 매매를 하는 순간에 깡통 차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심리적인 면인데, 꼭 실천해야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이 조급증, 여러분들이 단타나 스윙이나 하여튼 뭐 매매를 할때이 조급증을 갖고 하면은 절대 수익은 조금 내고 손실은 크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뉴스가 나오면 막 쫓아 들어가요. 쫓아 들어가 갖고 추격 매수를 해요. 조급해 갖고. 그러면 뭐 조금 먹고 나와 버리고 더 올라가는데 조금 먹고 나와 버리고, 이런 식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매매를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꼭 조급함을 버리시고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냉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손절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는 심리를 여러분들이 매매 연습을 하든 실전을 하든 간에 이 심리적인 마음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절대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매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풀을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워밍업을 하면서 몸이 뜨거워질 때까지 만든 다음에 시합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을 살 때도 여러분들이 옷을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옷을 살 때도 뭐 색깔도 보고 가격도 보고 그 다음에 유형에 맞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뭐 단색을 좋아하는지 뭐 컬러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게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따져서 옷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에요. 돈이 큰 돈이 오고 가는데도 아무렇게나 매매를 하고 물리면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수익보다는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깡통 차기 전에 매매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거를 일단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충분히 다진 다음에 매매를 하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이세 가지는 매매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꼭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주식 입문 단계인 HTS, 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문 단계는 이제 매매하기 전에 준비 단계를 거쳤으면은, 매매하기 전에 일단 어떤 기초적인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까 일곱 가지 필수 전제 조건, 요거 세 가지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두 번째 시간에 HTS하고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